어머, 사이먼이니? 어. 사이먼? 어머, 나 눈물 날라 그래요. 나 보고 싶었어, 그래도. 2014년, 깡마른 몸으로 사금장에서 일하던 사이먼을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종일 고된 일을 하던 12살 사이먼. 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 작은 동전을 모아 희망을 붙들던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몸에 글을 쓰며 공부를 포기하지 않던 사이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구하던 그때 그 아이 사이먼을 9년 만인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와우! 어머, 나 눈물 날라 그래요. 몰라보게 달라진 사이먼의 모습에 왈칵 눈물이 납니다. 나 보고 싶었어, 안 그래도. 너무 잘 됐어. 몇 살 됐어? 20. 응. 걸프렌드 있어, 그래서? 아, 면아. 나 사금장에서 하루 종일 흙을 파던 어린 소년은 간호사 준비를 하고 있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I would provide little for myself and other two brothers through gold mining. Fortunately, I was very lucky to get a scholarship from caring, loving, and supportive parents in the hands of World Vision Organization. And this has highly motivated me, greatly changed their life and entire future of the community. I have continued to sensitize other members to work educating their children for better future. Oh, above mentioned.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한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3만원 후원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아직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인생이 달라질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이 아이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사이먼과 같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